몇 번 말에 알아들어. 이 세상에서 내가 돌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라고. 내가 돌돌이라고 불렀을 때 돌돌이는 내게 와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 거라고. 다른 장난감 필요 없어. 나 돌돌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. 영준아. 아이고, 하여튼 여러 가지 한다. 가지가지 한다. 모든 걸 가지가지 한다. 목이 더 뻐근해. 아, 저도 어찌나 발바닥을 비벼댔던지 발이 퉁퉁 부은 거 있죠? 근데 지혜 걔 되게 충격 먹은 거 같더라. 그쵸. 응. 아유, 잘한다, 잘해. 공부 잘하고 있는 애 꼬셔가지고 나이트나 데리고 가고. 그러고도 니들이 선배냐? 아이, 맨날 공부하다 이렇게 잠깐 놀아주면 기분 전환되고 좋지 뭐. 맞아. 야, 니들은 맨날 놀잖아. 잠깐 기분 전환으로 공부 좀 해볼 생각은 없냐? 어? 뭐 되려고 그러냐? 답답하다 진짜. 눈만 땡그라면 다냐? 이거 다 운동을 한 다음에 회복은 트레이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야. 오늘은 이 회복기 산소 소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. 운동 중에 소비된 체내 명준! 네. 수업 시간에 무슨 딴 생각을 그렇게 해? 교수님, 이별이 있게 만남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죠? 있지. 근데? 이별이 이렇게 아픈 건지 알았으면, 이별이 이렇게 가슴 아픈 건지 알았으면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봐요. 교수님, 저 오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수업 못 듣겠습니다. 야, 야, 명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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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 왜 저러니? 아니, 교수님 이해하세요. 영준이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로봇가 없어졌거든요. 저 여린 영준이가 그 강아지한테 정을 아주 많이 준 모양이구나. 세상에 말이야, 가장 모진 게 이 정을 띠는 거야. 나도 너희들한테, 나도 그냥 굉장히 정이 많고 깊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정을 안 주는 거냐? 왜? 나중에 정뜨기 쉽게 하려고. 나 정 들 때 너희들 가슴 아프게 그걸 내가 미리 방지해 주는 거야. 너희들 내 이 깊은 뜻을 아니? 너희들 모르겠다. 이 교실 안에다 웬 가을바람이? 이 스사람 겨울. 왜 이렇게 마음이 울시려스럽냐? 지금 교수님 무슨 얘기 하신 거야? 글쎄, 수업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야? 진짜 너무 멋있어. 오늘은 어디 안 가요? 어디라니?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? 아니, 어제 했던 인생 공부 하던. 인생 공부? 아, 나이트 가고 싶어? 선배! 나 이럴 줄 알았어. 거봐, 한번 놀아보니까 어때? 기분 좋지? 네, 언니. 전 그동안 인생 헛산 것 같아요. 세상엔 이렇게 재밌는 일이 훨씬 많은데. 전요, 언니들 덕분에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니까요. 언니, 우리 오늘 밤새도록 놀아요. 뭐? 밤새? 네, 지난 20년 동안 못 논 거 한꺼번에 다 놀려면 밤새도록 놀아도 모자란 거요. 아, 이 노래 신난다. 언니, 우리 나가요. 먹자. 난 됐어. 난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.